오늘은 어떤 간증 4250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4250에서는 꿈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간증을 두 권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나 또는 많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꿈으로 인도하셔서 위험을 피하게 하시고 미리 예언하게 하시는 또 그걸 피할 길을 주시는 모든 상황을 우리가 많이 성경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죠. 네, 첫 번째로 예수 탄생에도 보면은 동방박사가 별을 쫓아서 갔을 때 그 이 세상에 그 구할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것을 알고 점술가들이 그 동방박사들이 별을 따라서 쭉 그 예수님이 이 세상을 구할 메시아가 탄생한 그곳을 별을 인도하신 대로 따라갔다가 그것이 그 바로 이제 그날 그 근처에 도착하자 바로 이 세상을 구할 왕이 태어난다면 바로 궁궐에서 태어날 것이다 생각하고 동방박사들은 바로의 궁으로 들어갔죠. 그러나 바로 궁에서는 왕자가 태어나지 않았어요. 어떤 아기도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구할 메시아 왕이 태어나신 날에서 왔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바로는 당황하게 되죠. 자기 궁에서는 아무도 태어난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동방박사가 다시 별을 보고 또 다시 그 길을 찾아서 떠나는데 바로는 동방박사에게 만약에 그 메시아가 탄생한 것을 봤다면 나도 경배를 드리게 돌아가는 길에 그 위치를 알려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동방박사를 인도한 그곳은 바로 베들레헴의 마구간이었죠. 그 마구간에서는 엄청난 빛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빛이 성령이 임하시고 빛이 환하게 쏟아졌죠. 비록 초라한 마구간이지만 그곳에는 하나님의 빛이 영광의 빛이 쏟아지고 이 동방박사는 그 새로 태어난 예수님 그 메시아에게 몰약과 위안과 또 황금을 예물로 드리고 돌아가는 길에 그들이 꿈을 꿨는데 하나님께서 바로가 아이를 죽이려 하니 너희들은 바로 궁에 들리지 말고 바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부터 예수 꿈으로 인도해서 예수님의 목숨을 살리시죠.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의 육신의 아버지 목사 요셉도 그 바로가 이제 3세 이하의 모든 아이를 죽인다고 하니까 그때 예수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마리아의 남편인 목수 요셉에게 꿈으로 현몽하십니다. 빨리 바로가 아이를 찾고 있으니 빨리 도망치라. 그래서 밤에 급히 도망을 하게 되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꿈으로 인도하시고 그 꿈을 해석하는 사람도 또 따로 세우십니다. 저는 학창 시절에 엄청난 독서광이었어요. 그래서 그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뭐 일반 문학 서적 뭐 한국 문학 세계 문학 모든 걸 봤지만은 그 다음에 이제 대학관 뭐 대학원 시절에는 엄청난 철학 서적과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프로이드 정신 분석학이나 꿈의 해석이라는 그런 세상 학문도 많이 욕심을 해서 많이 읽었죠. 그런데 제가 경험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꿈으로 보여주신 모든 것들은 그 세상 학문하고 전혀 달랐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꿈의 해석 능력을 주시고 딸에게는 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안에 무슨 어려운 일이 닥치거나 그랬을 때는 내 딸이 꿈을 꾸면은 나는 그것을 해석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나에게 꿈을 보여주시고
또 해석도 하는 능력을 동시에 같이 주셨어요. 그래서 꿈속에 내가 꿈을 꾸는데 내 남편이 보석 가게의 주인인데 어떤 흰 옷을 입은 하얀 옷을 입은 남자가 이게 들어와서 그 보석 가게에서 빨간 그 루비 반지를 사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돈을 지불하고 나서는 그 반지를 내 손에 끼워줘요. 근데 나는 빨강색을 엄청 싫어했는데 또 이게 저 외간 남자한테 반지를 받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남편을 쳐다봤더니 남편이 받아도 된다고 아주 보석 반지를 팔았으니까 기분 좋았겠죠. 그러니까 웃으면서 받아도 된다고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그래서 반지를 받고 그 남자 흰옷 입은 남자는 꿈속에 문을 열고 나갔어요. 몇 년 동안 나가는 꿈속에서 몇 년 동안 나가서 안 오는 것이 보여요. 그리고는 나는 그 사람이 간 다음에 반지를 가만히 들여다봤더니 그게 루비 반지가 아니라 그 반지의 표면 장력이 물방울처럼 흔들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빨간 게 루비가 아니고 핏방울이었어요. 참으로 놀랍죠. 핏방울 반지였고 그 다음에 나는 그 흰옷을 입고 내 핏방울 반지를 준 사람을 많이 기다렸어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난 다음에 그 핏방울 반지를 주고 간 그 하얀 옷 입은 사람이 나타났을 때 나는 우리 친정 돌아가신 친정아버지가 오신 것처럼 막 목 놓아 울었어요. 너무 반가워서. 그것은 아가페 사랑이었겠죠. 그런데 그 다음에 그 꿈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해석하게 하신 것은 그 흰옷 입은 사람은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너에게 네 남편에게서부터 너를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의 피로 피 흘린 피값으로 너를 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신학을 시킨 거예요. 내 남편을 허락하에 신학을 시켜서 종이 되게 만드시고 나는 엄청 이 신학을 하기 싫고 신학한 사람을 경멸할 정도로 싫어했어요. 이미 그때 당시는 내가 조각으로 14살에 조각해가지고 대학원을 통해서 중견 작가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었던 때인데 내가 신학을 왜 해야 되는지 내가 뭐 세상에서 뭐 더 배울 게 있었나 그럴 정도로 교만하고 신학을 무시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참 하나님께서 끌어다가 신학을 시키시고 또 이렇게 종을 삼으신 것은 하나님 섭리는 인간이 싫다고 해서 안 하고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모든 것은 우리의 삶이 다 고난을 주신 것이나 축복을 주신 거나 하나님 계획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두 번째 꿈은 참으로 놀라워요. 이 꿈은 내 딸의 생명을 살리는 꿈이었어요. 내 딸이 정치 외교학교를 졸업해가지고 외무고시 공부를 하는데 참 외무고시라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뭐 아침부터 일어나서 저녁까지 책상에서 엉덩이를 뗄 수가 없죠. 너무 안타깝고 그런데 어느 날 잠깐 쉬는 시간에 컴퓨터를 했는데 국민학교 동창 찾는다는 그런 그 프로를 보고 자기도 20년 전에 떠난 아빠 직장을 따라서 저기 OIP 기업에 국민학교 다녔던 그곳의 동창들이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그 강원도하고 경계선에 있는 그 국민학교를 찍어보니까 거기는 너무 오지라서 할 수가 없다 그렇게 메시지가 나왔대요. 그래서 포기하고 있었는데 다시 한번 컴퓨터를 여니까 난데없이 내 딸을 찾는 그 국민학교에서 20년 전에 끊어진 그 동창이 난데없이 내 딸을 찾는다는 광고가 뜬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내 딸이 흥분해가지고 그 광고를 열어보니까 내일 모레 이틀 후에 강원도 원주 치악산에 있는 뭐 콘도에서 그 국민학교 동창인 모임이 있는데 올 것인지 안 올 것인지 응답해달라고 그렇게 메시지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우리 딸이 너무나 그 지쳐서 공부에만 찌들려 있어서 너무 안 돼서 그러면 1박 2일 갔다 오라고 허락을 했는데 그날 밤에 잠을 잤는데 꿈속에 원주 치악산 그 시커먼 그런 나무가 우거진 구룡사 골길에 두 검정 두건을 쓴 남자가 내 딸을 양쪽에 겨드랑이 끼고 납치해가는 장면을 꿈속에 봤어요. 그러니까 자다 말고 활짝 일어나가지고 너무나 황당해하고 너무나 두려워서
근데 그 꿈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뭔가. 그래서 무릎을 바로 침대 맡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이 꿈을 해석하게 해주세요. 뭘 의미하는지 알게 해주세요. 그러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꿈속으로 들어가 보라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이 세상에 꿈속으로 다시 들어갈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나는 너무나 절망적이고 너무 두려운 나머지 그 꿈속에 들어갈 수는 없고 다시 내가 그 꿈속을 회상을 해봤어요. 그 환상을 이렇게 읽히니까 그 꿈이 다시 보이는 거예요. 두건을 쓴 두 남자한테 남자가 보이는 거예요. 그 꿈속에 들어가서 두건을 쓴 남자들 두건을 벗겨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꿈속에서. 그래서 다시 눈을 감고 환상을 이렇게 떠올리면서 다시 그 꿈속의 상황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두 손을 가지고 두건을 양쪽에 두 건을 쓴 남자들이 두건을 확 벗겼어요. 아, 난 정말 놀라서 기절할 뻔했어요. 그 두 키가 헌체로 큰 그 검정 두건을 쓴 남자가 사람이 아니었어요. 인간이 아니고 그 내 남편이 23년간 근무했던 우리 가족이 괴롭힘을 당하던 YP 기업에 YP라고 이렇게 마크가 선명하게 찍혀있는 아연 교회였어요. 그래서 너무나 가슴이 떨렸는데 그러고 이제 내 딸한테다 내 꿈 얘기를 해줬더니 엄마 안 가는 게 좋겠어요. 나도 맨 처음부터 20년 동안 끊어졌던 동창이 난데없이 내가 그 컴퓨터를 클릭하고 난 다음에 자기를 찾았다는 것 자체가 우리 모든 컴퓨터를 도청하고 장난치고 있는 그런 YP교한테 당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 장난 같았다고 자기도. 그래서 안 가겠다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참석 못한다고 메시지를 보내겠다고 이제 컴퓨터에 가서 또 못 간다고 참석 못한다고 저 올렸는데 한 10분이나 20분 후에 다시 그 자기가 쓴 메시지가 도착했는가 싶어가지고 다시 클릭을 해보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엄마, 내가 안 간다고 메시지를 보내고 난 다음에 그 동창회가 무효가 됐대. 근데 무효의 원인으로서 그 콘도를 무료로 빌려줬다는 그 기업이 다시 약속을 취소해버리고 그 콘도를 안 빌려주게 됐는데 그 기업 이름이 YP 기업이 콘도였다는 거예요. 그 YP 기업 콘도가 자기들한테 빌려주려 했던 것을 취소함으로 인해서 우리 동창회가 취소됐습니다. 그렇게 안내문이 써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하나님께서는 내 딸의 생명을 살리셨구나. 그날 1박 2일로 보냈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참으로 꿈속으로 들어가서 복면을 벗기게 하고 이 복면을 보낸 자가 누구였던 것도 알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사랑하는 자에게 자녀가 위험에 처했을 때마다 꿈으로 인도하셔서 그 꿈에서 피할 길을 주시고 보호하시는 걸 참으로 꿈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된 걸 저는 오늘 꿈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간증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으시거나 질병이 있으신 분은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문제에 대해서 바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나사렛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지금 문제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가슴에 두 손을 얹은 성도들에게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그 모든 문제가 지금 이 시간에 해결될지어다. 나사렛으로 해결되라. 예수님으로 지금 이 시간에 깨끗게 해결될지어다. 모든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자녀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물질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사업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직장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고부간의 갈등이 해결될지어다. 남편과 아내 사이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모든 문제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지금 믿음으로 가슴에 손 얹는 성도들 위해 하나님이 함께하여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지금 이 시간에 일어날지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리고 또 질병이 있으신 분은 질병부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나사렛 예수님을 명하노니 지금 질병부에 믿음으로 손을 얹는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역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이 치유될지어다. 지금 이 시간에 치유될지어다. 살아계신 예수님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임하소서. 백혈병이 치유될지어다. 간암이 치유될지어다. 폐암이 치유될지어다. 위암이 치유될지어다. 루마티스 관절염이 치유될지어다. 폐결핵이 치유될지어다. 퇴행성 무릎 관절이 치유될지어다. 고혈압, 고지혈증 모든 혈관 질환이 치유될지어다. 주님의 피 문서도 안수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손을 얹은 자 지금 치유되고 있습니다. 나사렛에서 치유될지어다. 모든 질병이 치유될지어다. 믿음으로 손을 얹은 지금 이 시간에 믿음으로 손을 얹은 모든 4250의 모든 성도들 머리에 믿음으로 손을 얹은 자마다 하나님의 능력의 힘이 임할지어다.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보이려 피가 퍼포스도 쏟아져 주시옵소서. 다 나은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치유 기도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